춘천에서 아까 잠시 어디 가셨던 분 혹시 오셨나 알아보겠습니다. 춘천 나와주세요. 네, 오셨습니다. 춘천 나와주세요. 네, 이곳에 오셔서 지금 오셨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부산을 연결할게요. 부산 네, 나와주세요. 부산에 지금 이모가 나오셨죠? 여보세요? 부산 나왔습니다. 부산입니다. 네. 아까 찾으셨던 그 김종학 씨 계시는데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 맞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말씀 좀 나눠보세요. 아주 네, 지금, 어릴 때 헤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 생각나는 나오신 대로 물어보시죠. 어떤 사이가 되시는 거죠? 예. 여보세요. 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김해군 리북면 테레리 유춘옥 시댁으로 양자를 간 기억은 납니다. 아, 양자 간 기억이 난다 말이지. 예. 근데 아니 기억은 안 나고 예. 양자를 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예. 들어서. 예. 그런데 그래갖고요. 그 동네 테레리의 배를 저 옛날에 삼배짜는 아주머니한테 17살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니는 돌이 내 그 양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돌입니다. 돌아 니는 누나 하나하고 형 둘은 있다. 무조건 네. 크면 찾아갈 기다 하면서 그 말을 하대요. 그 후로 7살 때 내 바로 위에 형님이 우리 양자로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요. 돌아 우리 가자 죽어도 같이 죽자 하면서 김해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김해까지 걸어가가지고 밤이 깊어갖고 배가 고파서 내 바로 위에 형님은 내보다 한 서너 살 대답하는가 아마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집에 가서 너무 머슴이나 살고 버려 물 때니까 니는 도로 집으로 가라 하면서 그래 헤어지고 아니 못 만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내가 듣기로는 예. 뭐 내 조카가 틀림없으니까 말을 놓는데 예. 내가 너무 속단인지는 몰라도 예. 니 어릴 때 예. 나도 헤어져서 객지에 나갔거든. 예. 근데 너 그 형하고 엄마하고 이런 다 계시는데 부산에 계시는데 예. 저 너 그 형은 지금 여기 같이 와가지고 있다 그냥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봐서는 틀림이 없는데 예. 내가 아까 또 너희 집으로 전화를 하니까 너희 처가 전화를 받대. 우리 집사람은요. 제 성을 모릅니다. 제가 예. 어릴 때 얼핏 듣기는 김씨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그런데요. 저, 지금 진해에 사시는 분께서 예. 오신 거죠? 삼촌께서 진해에서 지금 오신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전화 통화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예. 이 저 뒤에 상처가 있다 그러셨는데 예. 본인은 그 상처가 왜 생긴 건지 모르시거든요. 예. 그 상처가 왜 생긴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어릴 때 한 살 때 제가 헤어졌기 때문에요. 모르고 제가 형이 잘 압니다. 형을 좀 바꿔드릴까요? 네, 그러시면 더 좋겠네요. 네, 형님 어디 계십니까? 네. 형님 빨리 앞으로 네. 나와주세요. 네, 네 형님이 형님 드디어 이제 머리 뒤에 상처가 있는 거를 네. 잘 기억을 하고 계신가 봐요. 형님이 또 나오시겠네요. 네, 머리 뒤에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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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신이 어릴 때 말이요. 예. 조그만 애길 때요. 뒤에 머리가 상당히 크게 숭투가 있었거든요. 예. 그 지금 나도 그 당시에 11살인가 빼고 안 됐고 예. 그 뭐 어릴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는 분간할 수도 없고 예. 예, 완전한 요 숭토 뒤에요 뒤통수에 숭토 안 느끼는데 감이 안 느껴요. 예, 부산에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뒷머리 숭토가 저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예, 아니 지금 보여드릴까요? 예, 볼 수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예. 좋겠는데요. 네, 그럼 카메라를 네, 향해서 직접 이렇게 좀 보셨으면 네. 합니다. 뒤에 이렇게 상처가 크게 있으세요. 제가 지금 봤더니 아까 예, 네 맞습니다. 상처가 크게 네, 있네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네, 확실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도. 예. 네. 대화하는 분이 7살 때인가 제가 7살 때인가 김해까지 같이 걸어간 적은 있어요. 예, 네,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제가 김해까지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가 나는 집으로 양자 집으로 돌아오고 형님 되시는 분은 너무 좀 머슴이나 산다 하면서 네. 예, 그래 헤어졌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분께서는 네. 20년을 지금 가족을 찾아서 온 재산을 다 털으셨대요. 온 재산을 다해서도 가족 찾겠다는 일념으로 20년을 살아오신 분인데 오늘 드디어 소원을 푸신 분이에요. 그러시죠? 예. 네, 이제 이렇게 정부 당국과 이 KBS 관계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 한 맺힌 이 마음을 나뿐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나누게끔 해주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KBS 당국자 여러분. 저 그러면 저 삼촌 제 전화 아까 그런 그 전화번호입니다. 아 그래서 2975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부산을 내려갈까요? 아 그러면 예. 여기 식구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예. 네가 내려오는 게 더 좋겠다. 아니에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삼촌 측에서 올라오시지요. 내가 예, 제가 사는 것도 보고 또 여기
나는 부산에서도 또 오래 있었고요. 그래 한 개는 이리 올라와 있어. 내 어, 그래. 예. 그러면 예. 저 너가 형하고 예. 오늘 저녁에 올라갈 예정이다. 예. 어? 올라오면 내가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어, 그래. 내가 저 전화를 가서 전화할게.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만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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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부산이요. 네. 저 조금 아까 그 김고분 씨가 김민갑 씨를 찾는다는 방송을 아침에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그 김고분 씨의 오빠 되시는 김민갑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그 방송을 보고. 네, 이분님. 아까 처음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와 계신지요? 네, 지금 와 계십니다. 김고분 씨 와 계세요? 네, 네. 일로 나오세요. 네. 좀 이쪽으로 오세요. 저 카메라 앞에 모셔보세요. 네, 네. 김고분 씨십니까? 예. 네. 지금 저희 카메라 앞에도요. 서울에서 지금 김민갑 선생이 나와 계시거든요. 예. 말아. 글쎄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잘 지금 모르겠는데 또 이름이 고분인가? 네. 아 그럼 맞다. 저 매부가 저 어디가 봉구에 저 이준용이라고 키 커다란 사람. 네. 맞나? 네 맞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지 아마. 아들이 예. 하나 있었는데 금손이라고 했지 아마. 예. 금손이라 그랬나? 예 맞아요. 아, 맞나? 예. 아 여기 말이야 나는 저 둘째가 김민갑이야. 민갑. 우리도 어, 그리고 큰 오빠, 저 큰 오빠 인갑이는 예. 지금 저 여기 같이 있어, 다도 더 살아 있어, 예. 예. 다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옛날 얼굴은 잘 모르겠네, 한 사람 예. 안 보인. 고향이 함경남도 함주군 기곡면 흥설이. 예. 나 아버지 이름이 김영화. 예. 맞나? 예. 아 그래. 아이 반갑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누구 하고 와 있나 지금? 지금요. 우리 애들 둘하고 제가 6.25 때 피란 나왔어요. 그 매부가 와 있나? 예? 매부가 와 있어? 지금 저 부산에 초장동에 있어요. 어, 초장동 매부는 같이 안 왔나? 매부는 못 나왔어요. 아, 못 나왔나? 예. 아, 그래서? 예. 애들 둘하고 같이 있나 그럼? 예. 나 지금 어린애 넷이다. 예. 그 더 큰 오빠는 어린애 아들 하나 있고. 예. 지금 오늘 못 만나시면 부산으로 아까 찾아가시면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소를 모르는데. 우리 주소 초장동인데요. 가만히 좀 저 전화 연락할 수 있나? 가르쳐 드릴까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 예, 25국이요. 25국에 4375입니다. 4375. 예. 우리 어, 내, 자택이 전화입니다. 아, 자택이냐? 예. 어, 그러면 내 주소 연락처를 가르쳐 줄게. 예. 강남구 예. 대치동. 네,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 대치동 엄마 아파트. 네. 엄마 아파트 5동 901호. 예. 전화번호 예, 566국에 예. 566국에 예. 3907번 예. 3907번 네, 또 하나 있다 462국에 예. 예, 6326번 여기 지금 더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더 방송 스튜디오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를 한번 걸 테니까 좀 만나볼 수 있나? 예. 네. 그럼 어떡하겠나 올라오겠나 내려갈까? 네 이제 집에들 가셨어요. 서로 이 전화번호를 아시니까 어. 연락을 하셔서 만나는 약속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잠깐요 부산이요. 네 부산입니다. 그 김고분 할머니께서 네. 저 대구로 들어가시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까? 네 지금 대게 초장동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가시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한 버스로 가면 한 40분, 30분. 네 여기서 아마 저 우리 김민갑 선생도 집에 가시려면 30, 40분 걸리실 네, 거예요. 한 1시간 후면 충분해요. 네 1시간 후쯤에 서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기다리시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의 장거를 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남매입니다. 삼남매. 이거 뭐 죽었다가 다 죽으면 우리 코로나야. 스튜디오에 이 세 분이 다 와서 계셨어요. 세 분이 다 와서 계셨는데 서로 몰라서 못 만났어요. 근데 지금 서로 네 지금 만나서 내가 여기 아침에 10시 20분에 텔레비를 보고서 달려간 거예요. 아까부터 여기 앉아 계셨죠? 근데 저쪽에서 누님하고 누이 동생하고 만나는 장면을 여기서는 못 보셨죠? 못 봤죠. 그래서 여기 그냥 계속 앉아 계셨어요. 집으로 자꾸 연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동생님. 네, 감사합니다. 여 뭐 삼남매가 다 모이신 겁니까? 뭐 우리 남매는 칠남매인데요. 네. 저 월남 네 월남 가족이에요. 월남 가족 비난 나올 때 세 분만. 아니요.
왜 여기 나와서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세 분만 나오셨어요? 너 모르죠 어떻게 된지 몰라요. 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네. 33년 만에 지금 만나. 그럼 세 분이 다 헤어져서 사셨어요? 누님하고 38년이고요. 네. 형님하고는 아마 뭐 33년 만에 네. 만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도 헤어져서 사시고. 그게 우리 저 양 시집가 각각이요. 각각 네, 시집 가시니까 아니 결국은 각각 살한 거죠. 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찾으라고 신청한 거예요. 네. 누님이 인천 살으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야 신청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백마장을 얼마나 당겨지 군으로 되어서 실수한 거. 거기서 구청에 나 인천 사는데 그럼 뭐 백마장. 아니 떠들어보면 안되나 구청에 가서 우리 이사 왔다고요. 네. KBS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그동안에 너무 애쓰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좀 나누셔야 되겠는데. 네. 우리 아들들 다 왔잖아요. 네. 그 조카들 좀 보세요. 만나보세요. 이번에는 청주에 계신 분들 소개받겠습니다. 네. 청주 나와주세요. 지금 청주에서요. 네 가족이 상봉을 하셨습니다. 파주에서 또 울산에서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만나셨는데요. 얘기하시느라고 정신이 없군요. 자 먼저 처음에 춘천과 서울과 또 청주에서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만난 경우가 있었죠. 이분들 지금 서울사 아까 대면을 하셨지만 화면으로 지금 찾으셨네요. 어떠세요? 네, 바로 제 위총님입니다. 오홍근 씨가요. 한데 고향에서 같이 나와갖고 이 서울 거쳐서 우리 인천서 LST를 타고서 제주도에 네.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이때 한림에서 기억이 나는데 네. 저희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빼놓고 하는데 어쩌다가서 형님하고 헤어지고서 네. 오늘까지 이따가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지금 막 부랴부랴 서서 내려오신 예, 거죠? 예, 네. 서서, 네. 그리고 춘천에 아까 또 누구? 춘천에 저 사춘 형님이 계십니다. 근데 네. 거긴 저 서울에 있는 조카만 다리고 왔는데 네, 이제 네. 서울 올라가서 만나기로 네, 했어요. 얼마든지 네. 얘기 나누세요. 네, 그리고요 네. 여기 또 아들이 또 아버님을 찾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예, 손녀가 되죠? 예, 28년 네. 만에 만나는 아들이라서 실감도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뭐 아주 기쁘기만 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남 씨가 아버님하고 이렇게 쭉 이름을 대셨는데요. 예. 파주에서 오셨다고요? 예, 파주에서 왔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디서 오셨죠? 경남 울산에서 오셨죠? 예, 울 쪽은 언양면에서 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김윤호, 김충우 씨가 형부 정사연 씨 이렇게 쭉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두 분은 이제 이종 사춘간이라고요? 네, 저희들은 전후 세대지만 제 어머니가 작년에 제 결혼 3일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연탄가스로. 네. 그래서 생전에 저희 외삼촌과 이모님들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기 KBS에서 이렇게 마련해 준 게 어젯밤에 뭔가 이상해 저도 확신이 오네요. 꼭 뭐 찾을 것 같고 만날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전, 대전 방송. 네, 청주. 네, 그리고요. 네. 서울에서 조금 전에 김병규 씨가 또 김경남 씨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김병규 씨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네, 찾으셨습니다. 찾아 내려가셨죠, 글로. 네. 아유, 빨리도 내려가셨어요. 네. 네. 자, 이쪽으로. 네. 아까부터 찾으셨는데요. 엇갈리셨죠, 길이? 자, 이리 앉으세요. 네, 조금 긴장을 푸시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 헤어지신 거죠? 몇 년 만에? 싸울 때 저 영등 버스에다가 우리는 제2국면이 지원하고 거기서 헤어진 지 33년 만에 지금 처음 만나는 기요. 단지 두 형제가 나왔다. 나 혼자 여기 충청도에서 살고 형은 거길로 헤어져서 형인 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말씀. 이번에 육촌 형도 찾고요. 우리 저기 조카도 찾고 우리 동기도 친구도 다 찾았어요. 서울에서 아유. 그렇게 죄 사는 놈을 그래. 네,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자, 아버님하고 아드님. 몇 년 네. 만이세요? 28년 만에 언제 헤어지셨나요? 만났습니다. 언제 헤어지셨어요? 예, 9살 때고 지금 그 모습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행방이 없어서 말입니다. 네, 어때 모습이 좀 남아 있는지 좀 잘. 편이 없습니다. 네, 편이 없어요. 뭐 다른 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저 헤어지셨는가 좀 알아봐 주실래요? 네,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우리 아드님께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때 아 좀 네가 말해봐. 그때 엄마가 찾아오시가지고 무슨 장난감을 사주고 차 타고 기차 타고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나 그 막 따라가서 기차 타고 그 길로 그냥 따라 나서서 탄 것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네, 지금 저 아홉 살 때 헤어진 아버님을 만났는데요. 네. 아버님 어때요? 어떠세요? 아버님 틀림없어요. 네. 네, 많이 우셨습니다. 네. 부산 불러보겠습니다. 부산 네. 나와주십시오.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 아까 저 강복순 씨하고 강순덕 씨 찾으셨죠? 네네. 그 찾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서울에요? 저 강복순 씨. 네? 강복순 씨가 지금 부산에 나와 계시는데요. 아까 찾으셨지 않습니까? 강복순 씨요? 네네. 아 그럼 됐습니다. 서울에 안 계시면은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강 누구요? 강복순 씨를 찾으셨죠? 부산의 강복순 씨. 부산의 강복순 씨를 서울에서 찾았다고요? 네, 삼선 17번인데요. 네, 찾은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누가 사촌 언니 강순덕 씨가 찾으신 모양인데요. 강순덕 씨 여기 계세요? 강옥순? 강복순 네. 씨, 강옥순 네. 씨. 앉아보세요. 강옥순 씨나요? 네, 강옥순 씨가 지금 여기에 계세요. 아, 네, 그러면은 네. 됐습니다. 나와주세요, 강복순 씨. 형제신가 본데요. 자, 가까이 와서. 강복순 부산에서. 자, 부산에서요. 네. 이제 그 얼굴이 나와요. 지금 옆에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분 있죠? 네, 저쪽이요. 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언제 헤어지셨는데요? 저기 일자 후기 때요. 네, 그러면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금방 보고 아실 수 있어요? 얼굴 모습이 네. 비슷해요. 그럼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죠. 고향이 어디셨어요? 고향이 황해도요. 저도 황해도. 예. 황해도 어디죠? 황해도 배천네. 예? 황해도 배천. 배천이에요? 예. 황해도 저기 청년면이 아니고요? 청년면 애가집입니다. 청년면 애가집이죠? 예. 제가 애가집의 이모예요. 이모요? 예. 이거 저기 강복순이가 예. 언니를 사촌 언니를 찾는다고 그래서 예. 지가 이거 테레비를 어저께 보고 오늘 보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촌 언니가 아니고 예. 애가집에 지가 이모예요. 이모요? 예. 그럼 강준이십니까? 네, 강준이시요. 강준이시요. 예.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름이 예. 뭐십니까? 이모. 저는 이인애. 맞아요. 그러면 이모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으셨어요. 예. 저 부모님 성함은 모르세요? 저기 이은 어머니 이름 뭔가 좀 강복순이의 어머니 강준이신데 엄마 엄마 이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선혜요. 예 이름은 엄마 이름은 잘지 모르겠는데 예. 강준이시라 하는 거는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저는 이인혜고 이선혜 예, 제가 막내예요. 그때 애가 집에 가서 이모가 많이 업어준 기억이 아, 나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저 어머니는 그럼 언니가 되시겠네요? 네. 지금 언니, 여기 계십니까? 고향에서 못 나왔어요. 아하. 그리고 우리 강복순이는 네. 어, 사촌 언니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요. 애가집이 와가지고 같이 나. 네, 애가집이 네. 와가지고 같이 나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소식이 모르다가요. 내가 어저께 테레비 못 봤는데 오늘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쫓아 나왔어요. 그럼 지금 외갓집 식구들 다 계십니까? 예, 여기 서울에 많이 살고 있어요. 서울에 다 계시대요. 네, 복순.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네, 만날 수 있죠. 네, 아, 이렇게 됐는데 못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이요? 네. 지금 이은정 씨 잠깐 기다리세요. 부산 조금 기다리세요. 아마 아이고 얼마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6살 때 세상에 20으로 가서 아이고 우리 동생이 됐구나. 주나봐 내 형제 형구나. 야 여섯 살 때 해서 가지고 뭘 먹겠어. 주나봐 이게 정말 꿈이냐 상추냐. 네가 정말 야 너 정말 순하구나. 어? 우리 순하에게 여기 귀에 순이 떼서 점 있으세요? 순이 떼다고 여기 순이 있네 여기.
여기 숨 있는 거지 이게? 어? 야, 너 기차에서 너 왜 잊어버렸지? 너 순은도 순남이냐? 어? 좀 앉으세요. 네, 좀 앉으셔야겠는데요. 두 분이 너무 이리 앉으세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세요. 그쪽에 가족이 다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좀 아버지, 아버지. 누님이세요? 아버지. 누님이세요? 네. 아버지, 아버지 쳐다봐. 아버지. 아버님 만나셨네요. 어, 수연이가. 흉이 있죠? 귀 뒤에요. 흉, 저기 정남이 저기 세니 형이야 저게. 아주머니 어떻게 한 번만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다른 가족 다 계신데요. 우리가요 저게 올라맸어요. 올라매가지고 저기 뭐야 올라매가지고서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이 안에 우리 동 큰 동생인데요. 셋이 동생 셋이서 이제 뭐 내려서 물 먹다가서 그냥 동생은 둘은 올라오고 얘만 떨어졌어요. 바깥에서요. 어디서요? 예. 대전역에서요. 대전역에서요. 예. 그랬는데 떨어져가지고서는 글쎄 내가 어저께 그저께로 전화를 못 보고서 오늘 어저께는 이제 밤새도록 내 밤을 대전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래가지고 사진 찍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동안 어디 그때 계셨어요? 그때 몇 살 때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대전에서 잃어버린 기억은 나세요? 네. 아니, 기차에서. 네. 기차에서 잊어버리겠고요. 네. 그동안 어디 어딜 혼자 떨어지셨으니 외톨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청주. 네. 저 고아원에서. 고아원에서요. 세상에. 고아원에서 있었냐 그래? 어느 고아원에 있었냐? 청주. 청주. 희망원. 그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찾아보진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넌 내 이름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뭐 나이가 확실한지도 모르고요. 네. 또 뭐 부모님들 이름도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자꾸 기억이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남들이 봐도요. 지금 삼남매가 계신데 아주 얼굴이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만나자마자 이 귀 뒤를 보시는군요. 귀 뒤에. 네. 그 귀 뒤에 상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처 기억하세요? 아니, 못해. 네. 다시 한번 하죠. 지금 저도 봤어요. 맞으냐면요. 네. 그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 있어요. 맞는 거 맞네. 야, 너희 누님이 애명 이름이 누구가? 원준이. 원준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너희, 이 아는 누구가? 여기 조금. 아니, 거사니. 애명 이름 뭐야? 세인. 맞아요. 몇 년 만이에요? 36년 됐어요. 35년 됐어요. 그럼 모두가 3남매셨나요? 4남매 됐어요. 4남매. 어머님은 안 기에. 부산서 와서 세상 떠났어요. 부산서. 아니 부산서. 할머니지. 우리 어머니는 이북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네. 우리 할머니는 저 이북에서 세상 떠났어요. 우리 집사람은 해방 전원에 떠났습니다. 6월 6일 날. 피난 열차에서 떨어지셨군요. 네. 이게 이제 월남 했어요. 월남. 네. 피난이 아니고 월남에서 해주소 월남해 가지고 3년 만에 해방된 데 3년 만에 해주소에 건너돼서요. 그러다 개성서 있다가 또 서울서 있다가 부산으로 가다가서 이렇게 됐어요. 부산역 소리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뺨에 흉이 있으시고 오빠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하십니다. 할머니와 일본 가면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미안하다. 아, 이건 누구야? 아. 미안하다.
이제 만나셨으니까요. 그동안에 미안하신 거 다 풀리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오빠신가요? 네, 저. 제가 장용순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저기 찾겠다고 나오셨어요? 제가 아침에 나왔었어요. 네. 나왔다가 얘는 완전히 내가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는데 찾아왔군요. 살아있는 건 확신을 가지셨었나요? 살아있다는 것도 내가 확신을 못해서 네. 내가 여기 나오면서도 미련을 그렇게 갖지 않았어요. 헤어지시기는 언제 헤어지시고 그러니까 일사후퇴 당시에 네. 전라북도 같이 피난을 했는데 서로가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헤어지게 된 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동생분께서는 어떻게 그동안 어디로 다니셨어요? 인천 와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사는 데는요 양주군에 있어요. 내가 61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거길 찾아갔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이 정년 퇴직을 하더라고 그 해에. 네. 그러면서 네가 아무 말 없이 거길 나갔다고. 어? 그래서 난 네가 아주 영원히 죽은 애로 알고 영 포기하고 있었는데. 새로 얻은 동생이십니다.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앙홀로 다시 넘겨서 그곳의 분들 소개받겠습니다. 중앙홀 네.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다시 중앙홀입니다. 이번엔 3000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남 또 뜨거운 감격의 순간 또 가족을 만났습니다. 자, 이쪽에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셨죠? 네. 네, 네. 지금 찾으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요? 네. 네. 형님이시고요. 형님이시고요. 네, 동생이. 동생이 형수. 네. 시동생. 시동생이요? 네. 지금은 누구하고 사십니까? 아들과 살죠. 아, 그런데 이 아드님을 지금 찾으신 거죠? 네. 네. 방송에 보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요? 네. 네. 아니, 11시 한 40분경에서 나오대요. 그냥 보고 그냥 바로 택시 타고 왔어요. 네. 아, 제가 여쭤보는 것보다는 어머님하고 말씀을 좀 조금 더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너희 이래 저렇게 이랬었던 것인데. 어머님하고 일사후퇴 때 아버지는 먼저 아버지하고 형하고는 먼저 편을 나오시고 그 외에 나하고 동생이 같이 있다가 어머니하고 저 어머니는 둘이 같이 예,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용기 씨 누님 이복실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광산업을 하셨습니다. 누님이세요? 누나 왜 이렇게 많냐? 근데 니네가 먼저 나서 나를 찾아야지. 이게 동생이 먼저 알아서 찾아 그래. 아니 그럼 밤새 보고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 그냥 볼척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오늘 형 만나고 누나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형도 만나셨어요? 근데, 네. 근데 예. 이제 마지막 동생을 못 만났어요. 아까 이게 밑에 동생 형 찾았죠 아까는.
이렇게 누나한테 또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또 만난 거예요. 아주 두 번의 그 저 다시 산 기분입니다. 두 번의 그 네네. 그럼 그 형님하고는 만나셨더랬어요? 형님이 없어요. 얘가 위에요. 밑에 애가 또 있어요. 형님은 사변 때 그러니까 돌아가 죽었어요. 친형제세요? 네. 네. 아까는 죽었어요. 아까는 이종 사촌을 만나셨죠? 네네. 지금은 이제 친누님을 만난 거죠. 어디서 헤어졌었길래 이렇게 못 만났죠? 일사후 때 한강 어른 한강을 건너가고 온양온천 피난민 수용소까지 같이 갔습니다. 네. 남동생 누나 저 셋이요. 네. 가면서 막내 여동생 다섯 살짜리를 저 누나가 절 보고 업고 가라 그러고 누나는 이불 보따리를 이고 가다가 저는 너무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동생 계속 짊어지고 업고 갈 수가 없어갖고 한강 넘어갖고 제가 팽개쳤어요. 나의 어린 애를 그래갖고 그냥 그 어린 마음이니까 누나 안 놓치려고 동생은 팽개치고 남동생 누나 저 셋이 온양온천까지 며칠을 걸려서 피난 간 후에 거기서 저기 어린애들이 방황하니까 순경들이 저기 데려다가 피난민 수용소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았어요. 그 삼남매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불뿔이 도망가갖고 이렇게 33년 동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겁니다. 그때 버린 동생 못 만나셨어요? 네, 버린 동생 저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요. 그 동생 막내 동생 이름 아세요? 김면이에요. 김 뭐요? 면이요. 아, 김면은 내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7살이고 그 여동생. 정순이, 김정순이. 김정순 씨? 김정순이요? 네.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말씀 그때 좀 해보세요. 4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아셨어요? 네? 테레비 보셨어요? 네? 제가 테레비를 보셨어요? 봤는데요. 네. 우리 이종 동생이 왔어요. 네. 동생을 그러니까 만났다고요. 찾게 된 동기는요. 네. 제가 그제부터 테레비 기록 저기 저 제일 테레비를 계속 시청하다가 어제 제가 와갖고 접수를 해서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그 막내 동생만 못 만나셨어요? 네네, 지금? 네,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막내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김면입니다. 김면. 나이는 40. 아니요, 여동생이요. 여동생은 그때 5살이었으니까 지금 37 됐겠죠. 36이나. 김정순. 그러니까 두 동생을 못 만났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린 애를 제가 팽개쳤으니까 죽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고 피난길에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는 놓쳤겠죠. 네, 그러면 네. 살아계시면 꼭 오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만나서.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네. 네, 계속해서 이정부 아나운서. 아유, 언니 어떻게 살았어? 아유, 넌 어떻게 살았냐? 몇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때 해주시고 이제 만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되셨어요? 이때 해줬어요. 어디 보니까 아시겠어요? 알겠죠. 어디서 해주셨는데요? 헤어진 데가 어딘데요? 황해 드세요. 황해 드세요. 그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시고요? 용인이요. 용인이요. 그것도 동생은 어디에 사시고? 제가 동생이에요. 아, 그럼 언니는 어디서 사시죠? 어디 계세요? 어디 사세요, 지금? 저요? 강화요. 강화. 네. 네. 용인에 계셨대요. 네? 용인에 사셨대요. 네. 아유, 나 언니 죽을 줄 알았어. 나도 너 죽은 줄 알았대. 어디서 이제 오르신? 아유, 나 이제 죽어도 현대에서 이랬지. 언니 만나봐서. 피란나 하다가 저 현대에서 이랬어요.
피난 나가는 길에 헤어지셨군요. 네, 나가다 헤어졌어요. 네. 그 밖에 가족들은 헤어진 분이 안 계신가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죠 뭐. 나 혼자 됐어요. 아직 못 만난 분은 누구누구가 있으실까요? 내 동생 하나 이게 나올 줄은 아는데 동생 하나 찾으려고 하나 어땠어요? 같이 나오다 또 잊어버리신 분은 없어요. 축하합니다. 놔두세요. 움직이지 말고 놔두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놔두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아니 아니. 머리를 좀 높이세요. 머리를 높이세요. 저 누구 의무실에서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완전 잡았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시 노래를 들으면서 메인홀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그